공룡상으로 유명한 홍종현 씨 사진을 올려놓으면 99% 공룡상 로고가 희상이 선택해서 똑같이 미리 보기 화면을 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출시하여 수익화까지 할 수 있는 완성형 웹 앱 프로젝트를 만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크롤링 기술을 이용하여 대표 동물상 연예인들 사진 수백 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받은 사진 데이터를 티처북 머신을 통해 학습시키고 모델을 만들어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티처북 머신 강의 영상에서는 웹캠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데스크탑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잘 이용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바이럴이 돼서 수익화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기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을 할 때도 만든 서비스에서도 웹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떤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티처북 머신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 크롤링한 대표 동물상 연예인들의 사진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사용법이나 인공지능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접속은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며 링크는 본문에도 남겨놓겠습니다. 바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를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가줍니다. 다운받은 사진 데이터를 동물상별로 분류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학습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og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강아지상 연예인들의 사진 데이터를 학습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웹캠이 아니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지난 시간에 크롤링한 강아지상 대표 연예인들의 사진을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롤링된 데이터 중에 잘못 들어간 사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 왼쪽 위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이 두 장 들어가 있거나 얼굴 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들은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얼굴 중심의 데이터만 남아야 좀 더 정확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동물상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3개 이상부터는 Add a Class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상에 대해 완료되셨으면 중앙에 Train Model 버튼을 눌러줍니다.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증을 위해 우리가 학습시킨 연예인 사진이 아닌 다른 연예인 사진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웹캠에서 파일로 바꾸고 여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사진을 올려줍니다. 먼저 공룡상으로 유명한 홍종현 씨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99% 공룡상, 1% 강아지상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추 맞는 것 같죠? 강아지상으로 유명한 임시완 씨를 올려놓으면 강아지상이 79%, 고양이상 9%, 공룡상 12%, 또 얼추 맞는 것 같죠? 이번에는 고양이상으로 유명한 G드래곤 씨를 올려놓으면 고양이상이 60%, 공룡상이 16%, 토끼상이 23%, 그리고 강아지상은 조금 있네요.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결과가 엄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동물상이란 게 사실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사진 데이터에서 뭐 헤어스타일이나 얼굴 각도, 아니면 뭐 의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학습되기 때문에 결과가 엄청 정확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정국 씨의 경우에는 토끼상으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은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학습되지 않은 다른 사진을 쓰면 토끼상은 요만큼밖에 안 나왔고 오히려 강아지상이 많이 나온 등 사진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배경이나 의상 등 다른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을 통해서 얼굴 부분의 사진만 잘라서 색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흑백으로 모두 처리한 다음에 학습을 시킨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맞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Export 모델 버튼을 눌러서 주로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클라우드상의 공간에 올라가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근해서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로드 방식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델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마이 모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생성됩니다. 모델을 만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봐야겠죠. 물론 로컬 컴퓨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을 이용해서 개발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룹 아이디를 이용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대시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 컨테이너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쓸 컨테이너를 생성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동물상이니까 애니멀 베이스로 하고 지역은 서울 퍼블릭 템플릿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은 우린 웹을 만들 거기 때문에 HTML, CSS, JavaScript 선택해주고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컨테이너 실행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가상 컨테이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점이 여기 HTML과 CSS의 기본적인 양식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오픈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직접 이 코드가 실행된 화면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닫아주고 만든 모델 아래에 있는 예시 코드를 복사해서 바디 태그 사이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픈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전 시간까지 했던 것처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웹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웹캠을 이용하지 않고 사진 업로드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코드펜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드펜은 지난 CSS, 자바스크립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한 고수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훌륭한 코드들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codepen.io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업로드를 검색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만드신 이미지 업로드 양식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에런 반스턴 님이 만드신 이 양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HTML, CSS, JavaScript 코드와 함께 미리 보기를 통해 이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첨부를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첨부되고 미리 보기 이미지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이용한다면 웹캠 없이도 훨씬 간편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아래쪽에 코멘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라이센스 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상업용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의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복사하고 변형하고 어떻게 사용해도 무방한데 대신 이 저작권 정보를 포함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마음대로 써도 이 저작권 정보만 포함된다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라이센스를 복사해서 특별히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바디와 HTML 태그 사이에 붙여넣고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의 의미로 이 하트도 눌러주고 총 3번까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코드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스타트 버튼 아래에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코드가 지저분할 때는 마우스 우측 코드 포매팅에 HTML 포맷을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코드가 정렬됩니다. CSS랑 자바스크립트도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하단에 다른 스크립트와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정렬은 단축키를 이용하면 Alt-Shift P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오픈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까 봤던 기능이 우리 사이트에 잘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것은 여기 나오는 웹캠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첨부한 이미지가 웹캠 대신에 인식돼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떤 동물상인지 판단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진이 어떤 코드인지 보기 위해서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파일 업로드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에 우리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돌아와서 머신러닝 쪽 코드에서 웹캠 부분을 아까 그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난 영상들을 보셨다면 코드들이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전체 흐름을 설명드리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init이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 init은 이 함수인데요. 얘는 이 URL,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저장된 곳에서 이 모델 파일들을 가져와서 load를 해줘서 모델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웹캠을 켜서 루프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루프는 웹캠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서 predict라는 함수를 실행해줍니다. predict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웹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온 모델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를 prediction에 담아서 HTML에 표시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웹캠 부분은 이제 다 이미지로 바꾸고
그리고 루프 함수는 원래는 웹캠을 이용했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변화해서 웹캠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예측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변하면 그 사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수행해주면 되겠죠? 즉 이제 루프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필요 없는 코드를 다 정리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웹캠 대신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거고 네, 여기 웹캠 부분은 다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리딕트에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땐 역시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Teach all machine document로 검색해보니까 여기 공식 GitHub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하단에 Teach all machine 코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 HTML 이미지 엘리먼트와 뒤집혔는지 여부를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코드로 와서 여기 이미지에 HTML 이미지 엘리먼트를 넣어주려면 여기에 하고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변수를 만들고 아까 본 그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위에도 사용된 document.getElementById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가져와서 id를 통해서 문서 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 id를 우리는 faceImage라고 짓고 이거를 복사해서 이미지를 확인한 곳이 fileUploadImage라는 클래스를 가진 곳이었죠. 코드에서 file upload image로 검색을 하면 네, 여기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클래스 뒤에 id를 추가하고 아까 복사한 id를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id를 통해서 이 html 엘리먼트 얘를 선택해서 가져오게 되겠죠. 다시 아래로 와서 이 이미지를 그러면 이 predict 안쪽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flipped 여부가 있었는데 안 뒤집혔으니까 false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화면에 웹캠을 표시하는 코드가 남아있었네요. 얘를 지워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닛으로 모델을 불러온 후에 원래는 루프를 돌면서 프리딕트를 계속 수행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죠. 그래서 이 프리딕트를 실행해줄 수 있는 버튼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닛을 하는 스타트 버튼 밑에 이 버튼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닛이 아니라 predict로 고쳐준 다음에 여기는 예측이라고 만들어주고 저장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모델을 불러온 뒤에 이미지를 첨부하고 예측을 수행하게 되면 코딩 로고가 래빗 토끼 상이 1.00이 나왔네요. 얼핏 보면 네 그런 것 같죠? 이로써 기능적인 것은 구현 완료하였고 코드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 서비스를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셔도 웹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하기를 누르면 스마트폰 앨범에 사진이 나오게 되고 사진을 선택해서 올리면 이렇게 똑같이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처럼 스타트 버튼을 통해 모델을 불러온 후 예측 버튼을 눌러서 예측을 수행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룡상이 89%, 고양이상이 10%가 나왔네요. 잘 나온 것 같나요?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즉석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되고 전면으로 전환하면 셀카도 바로 찍어서 사진을 첨부하여 즉석에서 바로 찍은 사진으로 예측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나 사용성이 매우 안 좋은데 다음 시간에 훨씬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확 바꿔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